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3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박종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호치민이 목민심서를 읽었다고? 거짓말도 그런 이라는 제목입니다. 호치민은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민심서는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쓴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호치민이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건 아무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입니다. 장수 가운데는 이순신이 있고 학자들 가운데는 정약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존경하는 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존경이 도를 넘으면 자만이 됩니다. 그리고 자만이 지나치면 왜곡이 됩니다. 이 학자 정약용에 관해서 세간에 사실인 양 떠드는 가짜뉴스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25년 을충년 대홍수 때입니다. 조상이 남긴 기록을 사수해낸 한 노인 이야기가 당시 신문에 소개가 됐습니다. 현대어로 해석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50이 넘은 중늙은이는 책을 건지지 못하면 책과 함께 한강의 귀신이 되겠다며 결사의 행동을 취했다. 집채 같은 물이 머리를 넘고 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던 지난 18일 새벽, 그는 아들과 함께 물을 헤치고 집으로 들어가 책을 구해냈다. 이게 1925년 을충년 8월 8일 시대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다산 유적 매몰입니다. 물이 넘쳐서 사라져버린 마을 이름은 마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경기도 남양주의 마현마을입니다. 책을 들쳐 읽고 살리는 사람 이름은 다산 정약용의 현손 장규영입니다. 이 사람이 구해낸 책은 정약용의 평생 포부를 적어놓은 여유당 집입니다. 집 뒤에 다산 무덤, 이 무덤까지 차오른 물은 자그마치 5,329호는 떠내려가 버리고 정규영은 여유당 집 183책만 건졌습니다. 이게 정약용의 사상체계가 20세기까지 계승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상계에 아찔했던 을충년 1925년 여름이었습니다. 자, 세월을 한참 뒤에 지나서 이제 불과 4년 전 2017년으로 가봅니다. 2017년 11월 1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막 축하 영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했죠. 베트남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호치민 주석의 애독서가 조선시대 유학자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양국 교류의 상징으로 공식적으로 정약용과 호치민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뿌듯한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호치민의 목문심서 애독설은 20세기 후반 어느 시점부터 세상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의 민족 영웅이자 국부인 호치민이 다산을 흠모해서 목문심서를 애독했고 그가 죽은 기일에는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머리맡에는 항상 목문심서가 놓여 있었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목문심서가 필독을 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총을 겨누며 싸운 악연까지 있는 두 나라입니다. 베트남과 한국. 민족 자긍심 고취에는 한량없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도 인터넷 포털에서 목민심서를 검색을 하면 10중 8구는 호치민 애독서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의 정약용 숭배서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호치민은 목민심서를 읽은 적이 없습니다. 1993년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만든 책이 나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입니다. 전남 강진, 해남의 역사 문화 유적을 소개한 책이죠. 이 책의 저자는 유홍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트민의 호치민이 부정과 비리의 척결을 위해서는 조선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필독이 서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그분, 즉 정약용의 위대함의 보론으로 삼고 싶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 70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1년 전인 1992년 소설가 황인경이 쓴 책이 있습니다.
목민심서라는 소설입니다. 여기 머릿말에서 이 소설가 황인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치민은 일생 동안 머리맡에 목민심서를 두고 교훈으로 삼았다. 그 비슷한 시기에 시인 고은이 경향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합니다. 제목은 나이 사나 나이 삼, 혁명가의 죽음과 시인의 죽음입니다. 소년시대 극동의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구해 읽고 호치민이 한동안 기일을 알아서 추모하기를 잊지 않기도 했다. 1994년 7월 17일 경향신문 구면에 나온 글입니다. 다산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연구의 지대한 공헌을 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 홈페이지에 @라면 풀어쓰는 다산 이야기라는 컬럼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죠. 호치민의 머리맡에는 바로 목민심서가 항상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다산의 제삿날까지 알아내서 해마다 제사를 극진하게 모시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성무라는 분입니다. 게재일은 2004년 7월 9일입니다. 문제는 이들 지식인들이 주장한 호치민의 정약용 존경설이 말 그대로 주장에 불과할 뿐 전혀 근거가 없던 사실입니다. 이 글이 맨 처음 나온 건 1988년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지금의 한겨레죠. 1988년 11월 3일입니다. 거기에 역시 시인 고운이 손문과 호지명과 김구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죄다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그 무렵에 이런 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2009년에 나온 박헌영 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천문학사에서 냈습니다. 그 근거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1929년 박헌영이 입학한 모스크바 국제 레닌학교에는 호치민도 있었다. 박헌영은 그에게 목민심서를 선물했다. 이 책은 장차 베트남의 지도자가 되는 호치민에게 평생의 지침이 됐다. 말이 평전 106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 평전을 쓴 저자 안재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헌영이 준 목민심서는 하노이에 있는 호치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박헌영은 친한 벗이라는 뜻의 붕우, 벗붕의 벗우, 붕우라는 서명을 해서 선물했다 라고 덧붙이죠. 시기를 볼까요? 1929년 그해 호치민은 정글 속에 있었습니다.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 모스크바로 가서 동방피압박공산대학 다녔죠. 그리고 이후에 중국을 거쳐서 1928년에 태국 방콕에서 본격적인 반제국주의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만남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박헌영과 호치민이 모스크바에서 만날 아무런 역사적인 계기가 없었습니다. 시기가 맞질 않았죠. 그러니까 박헌영 평전의 주장은 참고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목민심서를 그러면 어떻게든지 만나지 못했더라도 목민심서를 호치민이 보았을 확률은 없을까요? 1902년 시일랴 방성대곡이라는 논문을 쓴 논설을 쓴 장지연이 처음으로 목민심서를 출간합니다. 그 전에는 지방 관청에서 저마다 만든 필사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 그 해가 정약용 서거 100주년쯤이었습니다. 그 즈음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여의당 전서 출간을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초에 말씀드렸던 을충년 대홍수 때 정약용 후손들이 건져냈던 그 원본들을 토대로 1934년부터 1938년 요 4, 5년 연간에 그 문서들을 토대로 여의당 전서를 발행합니다. 정약용이 생전에는 이 여의당 전서가 출간된 적이 없었고 목민심서는 더했습니다. 1818년에 강진 유배에서 정약용이 풀려나고 그때 왔더니 시중에 목민심서 필사본에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론의 어떤 선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한 글자 반구절도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요. 두려웠던 겁니다. 정치적인 보복을 받을까 봐. 그런저런 연유로 생전에는 단 한 권도 출간된 적이 없었던 책입니다. 정약용이 흘려 쓴 글을 활자로 옮긴 한문본입니다. 그리고 이 분량 또한 48권입니다. 48권 16책으로 방대합니다.
아무리 한자권 지식인이라도 호치민이 정글에서 들고 다니면서 애독하는 것은 살이 맞지 않습니다. 박헌영을 만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치민은 정약용의 존재 자체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9일 연합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호치민 박물관과 집무실에는 목문심사가 없다고요. 기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목문심사와 관련된 주장은 와전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호치민 박물관의 응원 띠띵 박물관장의 인터뷰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허위라고 증명이 된 겁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그 당시 연합뉴스 베트남 특파원이었던 김선한이라는 기자입니다. 김선한 기자는 저한테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 베트남에 있는 주재원들이 한국에서 호치민과 목문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은 주재원들이 곤혹을 치렀다고요. 그 목문심사를 찾아라. 그 박물관을 찾아라.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게 허구란 거를 증명하게 된 기사를 쓰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실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소설 목문심사 머리만에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고은의 시집 만인보에는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유홍준이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에도 여전히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소설 목문심사는 60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은 230만 권이 팔렸다고 출판사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베트남의 한인 매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산연구소 게시판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산연구소에서는 근거가 전무하며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애독도 했고 제사까지 지냈다는 글은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산연구소는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정약용과 호치민과 목문심사에 관련된 모든 주장을 오류라고 근거가 없다고 모든 주장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을 호치민과 정약용의 인연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대중은 그 주장을 사실로 믿고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은 아닙니다. 정약용이 태어난 이 남양주시는 2005년 11월 15일에 베트남의 빈시와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빈시가 바로 호치민의 고향입니다. 2017년 3월 남양주시는 빈시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도로 이름이 남양주 다산로입니다. 그리고 8개월 뒤에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너네 나라 국부가 우리 학자의 책을 애독했다고 교류의 인연을 역설했습니다. 이 헛된 국민의 자긍심 그리고 헛된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대통령의 헛된 외교 언사 누가 책임져 할 겁니까? 연합통신 기자 김선한은 경주 엑스포 당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절대 이 이야기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몇 번이고 충고를 했답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내밀며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인연을 강조했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힘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책이 이 다산 정약용의 목문심서와 호치민의 인연을 강조했으니까요. 이 정부의 유통을 책임졌던 그런 책입니다. 용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전설이라도 사람이 믿게 되면 진실이 되는 거다. 굳이 뭐라 카더라라고 인정할 이유가 없다. 반면에 연합뉴스 기자 김선한이 인터뷰를 했던 베트남의 호치민 박물관 관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당신들이 왜곡을 하면 어떡하냐? 라고요. 땅 역사 번외편 정약용과 호치민과 목문심서 이야기였습니다.